그게 전부였다. 비트 같은 액션 영화를 즐겨보며 어머니와 단 둘이 사는 평범한 학생 동도. 아, 빨리 갈게. 친구와 같이 학교를 가기 위해 집 앞 공원으로 뛰어갔지만 학교의 일진 현승을 친구 대현으로 착각합니다. 뭐야? 야, 니네 담배 있냐? 피니까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어, 필게. 현승에게 담배를 뜯기고 앉아있던 그때 또 다른 일진 동철과 대중이 등장했고, 그런 일진 친구들의 장난을 부러워하며 쳐다보는 동도. 야, 너 뭐야? 아, 죄송합니다.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 아침부터 일진이 졸라 안 좋았어. 동도는 대현에게 현승과 친구들의 일진 이야기를 듣게 되고. 국산은 대장 먹고 났잖아. 이런 거 잘해봐. 걔네 셋이 우리 학교에서 잘 나가요. 일진이 논다고 아주 꼴등들끼리 모인 거지. 깨버리니까 왜 바뀌었어? 아, 맞아, 바보라니까. 300개 맞지? 일찍 일어나 우유 배달을 했던 동도는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 학교에서 잠이 들어버렸고. 야, 안 동도! 안 일어나냐? 어디서 개가 짖냐? 그런 동도를 넘어뜨린 반장 앞에 막강한 권력자 현승이 나타납니다. 어, 당연히 되지. 반장. 아니, 알았으면 사과해야지. 어, 미안하다. 이러면 좀 미안하겠다. 다시 해봐. 혹시 하게 있냐? 우와! 오! 저기 현승아. 자신을 도와준 현승에게 담배를 가져다준 동도. 내일 주말에도 뭐하냐? 나? 내일 없으면은 내일 3시까지 역전 지하상 갖고 와. 뭐 한 5분 남았네. 나 할게, 볼검정. 야, 재밌게 놀기만 하면 되지 뭔 상관이야. 방언이 대중아? 아니, 막 통 존나 꼬마 짓고 온 거 아니야? 야, 괜찮구만 뭘. 그렇게 현승 패거리와 처음으로 놀게 된 동도와 대현. 아, 이 새끼들은 어째 맨날 놀냐? 빨리 왔네. 아, 야, 아, 이게 인간적으로 너무 있는 거 아니야? 나 파르페. 왜 그래? 콜라요. 반갑다. 아, 안 높아요. 한 동도야. 아. 일진 커플들의 멜롱멜롱을 보고 긴장한 둘은 기침을 뱉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존나 담배 피우잖아. 카페에서 자신들 이외에 다른 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게 못마땅했던 동철은 시비를 걸었고. 얘 성대가 그렇게 안 치지? 몇 학년이야? 2학년인데요. 담배 사러 풀어. 어? 우리 먼저 갈게. 왜? 왜 이러냐? 저 새끼는 저럴 때 보면 조각 같다니까. 어, 무슨 소리 해. 뭐 친구끼리 장난도 못 치냐? 에헤이, 그래. 야, 오늘 동도랑 대현이도 왔고 오늘 한 명 더 빠지면 여기서 한잔하자. 좋게. 너 연희 좋아하냐? 말도 안 나. 아니, 개소리야 갑자기. 내가 뭐 네 맘에 안 드는 거 있어? 아니, 내가 뭐 잘못했어? 넌 네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꽃주는 기분 좋냐? 동철에게 맞은 학생들은 복수하기 위해 친구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담배 찾으라니? 봐라. 그 새끼 어디 갔냐고. 싸우려고 온 거 아니야? 난 사람인데 네가 실수했다고 말을 먼저 준다고. 왜? 너 자존심 때문에 빌긴 싫어? 친구 덕화를 굴복시키고 나온 동철은 자신들을 찾아온 학생들을 발견했고. 야, 거기 좆밭에! 강한 폭력과 명대사를 날리며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어설프게 놀고 시작을 하자. 꺼져. 나 나중에 커서 건물 지을 거다. 뭐 한 5층? 그럼 내가 5층 살게. 1층에서 내가 커피숍을 할게. 난 비디오 대여장하면 안 돼. 완전 좋지. 그때까지 만날 수는 있을까? 아, 뭐 지금처럼 살면 되지 않겠냐? 영희 아버지 멋진 척하냐? 아, 존나 어이없네. 무슨 멋있는 척을 지을게. 난 시민을 막 깔고 있어. 동도는 그렇게 일진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데 재미를 느껴갔고.
말 맞춰야 되는데 궁금해 갔다 그래. 뭐지? 네가 동철이냐? 반갑다. 임영관이야. 옆 학교 일진들 연검 패거리와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또 오자. 그 자리가 불편했던 현생이 자리를 뜨자 자신의 동생이 현생에게 맞은 이야기를 꺼내는 영권. 야! 내 동생이 지한테 존나 맞았다고 그러더라. 형 믿고 개기는 거지? 불러. 그 사건은 선배인 동두를 무시했던 영권의 동생을 현생이 혼낸 것이었고,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자. 좀 싸움 못하면 선배 아니야? 쪽팔리게 살지 말자. 선배한테 족같이 한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뭐 니네가 잘못했다고 뭐 내가 뭐 그런 건 아니야. 뭐야 싸움. 아, 야 왜 웃어. 공 올려봐. 동철이도 불편했을 때 그러지. 나도 좀 나 짜증은 났는데 이유를 그런 것도 아니잖아. 어제 그만 갔잖아. 아니 사전에 누굴 만난다고 얘기를 해. 누군가. 난 솔직히 이동철 존나 싫어. 걔 까고 싶어. 이길 자신도 쪼갤 자신도 없다. 동두야, 너 이동철 싫어 좋아? 전에 동철에게 짓눌렸던 덕화는 동철의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하자, 덕화야. 보고 싶은데 반말하면 뭐하냐? 이제 좀 나랑 사귀면 안 되냐? 너 나랑 색깔래? 화내지 마. 무섭다. 너 혹시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어? 아니. 학교 강자였던 동철은 집안의 권력자인 형 앞에서는 순한 양이었고, 집구석에 일찍 들어와. 누구야 도시? 작업 좀 치지마. 어? 작업 안 하는데 다 꼬리셔. 왜 이래. 잘 잤어? 대중아 고마워. 연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동도가 마음에 안 들었던 동철은 동도에게 빵 셔틀을 시켰습니다. 야! 나 축구하다 발 뼈서 그런데 왜 점심 갔다 알아? 뭐 하는 거야? 네가 다리가 삐 뭘 뼈? 내 다리가 네 다리냐? 너 갑자기 왜 그러는데? 친구들의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버린 것을 느낀 동철. 니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뭐 잘못한 거야? 잘못하긴 뭐 잘못해. 아, 뭐 안 좋은 일 있어? 말을 해야지. 화만 낸 게 어떡하냐? 화만 낸 게 아니잖아. 줘라고. 미안하다 한마디면 돼. 대충아. 제발 좀. 어? 야, 진짜. 잘못 따지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좀 지내자, 좀. 오늘 도시락 가방 뒤진다. 싸움을 말리다 뚝배기가 다친 현승은 어른스러웠고. 어떻게 나 너무 걱정돼. 근데 아까 동철이가 뭐라고 한 거야? 내가. 이 새끼 내가 혼내줘야겠어. 근데 너한테 잘하잖아. 그래서? 야, 근데 너 잘 어울리지 않니? 이 새끼야, 친구가 아파 죽겠는데 여자들이 뭐라 했냐? 미친놈이야. 야, 일어! 뭐야 너. 형이 아빠를 때려 쫓아내고 술을 마시는 그래. 모습을 본 동철은 속이 상했고, 아빠랑 술 전달하러 갈까? 너 지금 몇 시야? 매일 늦게 들어오던 동도 또한 엄마와 점점 갈등이 생겼습니다. 담배 냄새, 술 냄새! 너야말로 뭐 하는 건데? 미안하다, 동철아. 아빠가 너무 많이 서럽다. 나한테 기대 생각하지 말고 아빠가 시작하니 아빠가 마무리 시키라. 야! 뭐하냐? 오죽했어 니네 어머니가 우리 씨. 자신에게 조언해주는 야, 친구 대현이마저도 무시하는 동도. 너나 잘해. 족밥 주제. 뭐? 어머니 무시더라. 니네 아직 연예계 익스프를 못 봤어. 뭐야? 어떻게 하냐? 늘 똑같이 카페에 모여있는 친구들 앞에 동철과 함께 연검 패거리가 나타났고. 아, 나진! 얘들아, 웬만한 거 같지 말지? 조금 풀어야지. 봐라, 네 친구들하고 놀아. 엄마한테 가야지. 맞아라! 야, 너 이름이 영권이라고 했냐? 대놓고 나 될래? 너
넌 쪼개는 게 아니라 내가 때리면 그냥 맞는 거야. 안 나와? 가자. 애들 한 건가 안 보여? 좀 가자고. 너만 가면 돼. 넌 네가 특별한 사람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안 지 오래됐으니까 나랑 우정 그려자고. 이미 마음이 떠나 붙잡을 수 없게 된 동철. 나가자. 나 밖에 설치 마라. 뭐했다? 동규야, 네가 아니고 나였으면 걔는 그렇게 안 했어. 너한테 한 것처럼. 아무튼 당분간 동철이 있는데 뛰지는 마. 왜? 봐야. 도대체 애들한테 왜 그러는 건데? 다른 딴 거 다 필요 없어.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재수 안 나가는구나. 야, 우리가. 야, 현이. 뭐하냐? 다음 날 연희에게 편지를 전하려다 동철의 눈에 띄게 된 동도는 화장실로 끌려갔고. 아니 동철아, 그만 좀 해. 너 나랑 사겨? 아닌데 왜 껴드냐고 짜증나게. 야, 주말 11시짜리야. 싫어. 연희 앞에서 숙일 수 없었던 동도는 동철에게 대항하다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투 연희. 안녕 연희야. 그러니까 너랑 친해지고 싶은 이유야. 야, 어설프 먹는 거 싫은 거 알지? 그 소식을 들은 현승은 영권을 찾아가 1대1로 맞짱을 떠 승리했지만 다구리엔 장사가 없었고 동철은 연희가 좋아하는 대중이를 뒤에서 린치했습니다. 어쩔 거야? 다 죽여버리자! 내일 저녁 6시까지 커피숍에서 만나자. 너한테 미안해 죽겠다. 내가 동철이한테 말했어. 연희가 대중 좋아한다. 가야겠다. 몸조리 잘하고 있어. 어떻게든 되겠지. 분노한 마음을 정리하고 혼자 동철을 찾아간 현승. 걱정 마. 다구리 안 쪽팔렸어. 형 백 믿고 설치니까 네가 막 다 짱인 거 같지? 너 그거 아냐? 네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새끼야. 1대1로는 동철을 제압하였지만 다구리에 쓰러지게 되고 현생이 걱정되었던 동도가 달려왔습니다. 그냥 우리는 돈만 쓸어 담으면 돼.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도와 현승은 군고구마 장사를 시작했지만 장사는 잘 되지 않았고. 아, 봤어. 카레 이거 맛있어. 어, 이리 와봐. 야, 쟤네 짜증 내지 마. 열받고. 어, 찍어. 맞짱 또. 야, 어? 야, 야, 야.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외진 곳으로 자리를 옮겨 장난을 치고 있던 그때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마살처럼 부드럽고. 그 남자는 바로 감옥에서 출소한 동철이었고 동도는 동철에게 동철의 명대사를 던지며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어설프게 놀 거면 시작도 하지 마. 2014년 개봉한 영화 우리들의 성장 느와르. 시대적 배경은 폴더폰을 쓰는 것으로 보아 2000년도 초반으로 보여지고 정말 담백하게 2000년도 초반의 일진들의 모습이나 청소년들의 아픔, 고증 등을 잘 담은 영화라고 생각되어 여러분들께 이 영화 추천드리며 저는 퇴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의 바나다였습니다.